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콜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매년 그런 것처럼 추석까지는 콜이 없었던 것 같아요. 추석이 거의 다 올 때쯤에 반짝 조금 있고 끝나고 나서 좀 없다가 한 보름 정도 한 지난 이후부터 조금씩 이제 10월 중순 넘어갈 때부터 해서 이제 콜이 조금씩 살아나는 매년 뭐 그런 반복된 패턴이 있는데 또 모르죠. 이런 건 맨날 바뀌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탁순대리 정보채널 탁대리TV의 탁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9월 5일 네, 화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이크를 놓고 와가지고 오늘 음질 상태가 좀 좋지 못할 거라는 거 미리 양해 말씀 구할게요. 고프로로 촬영을 하는데 이 고프로에 그대로 음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릴 것 같아요. 이 점 미리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네, 9시 24분이고요. 저는 네, 직구 타고 지금 상동으로 와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아, 어제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오늘은 좀 고생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야, 월요일날 진짜 콜 없네요. 강남에도 콜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아침 첫차 타고 왔어요.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자, 오늘은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또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빨리 카메라 꺼야겠네요. 국정 가는 거 48,000원짜리 예, 살짝 보고 놓쳤습니다. 네, 현재 지금 10시 6분입니다. 그 콜 잡고 이동을 해서 출발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분동이라고 봐야 돼요. 보람마을이고요. 여기서 여기 건너오는데 이제 포드 비용으로 1,200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 가냐? 안양갑니다. 안양갑 금액은 35,000원 잡았고요. 안양동이에요, 안양동. 그래서 조금은 아마 걸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빠르게 움직여서 다음 곳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39분입니다. 여기는 안양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범계역이에요. 걸어가기에는 10분, 15분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뭘 쓰냐면 저는 직후를 먼저 열어봅니다. 제가 많이 쓰는 직후. 주변에 하나 있긴 하네요. 근데 조금 거리가 있어요. 마침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또 뭐가 있나 라고 살펴보면 카찹이라는 어플을 이용합니다. 카찹을 이용해서 내 주변에 뭐가 있나. 여기 옆에 킥고잉이 보이네요. 저는 제 주변에 포드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걸 살펴본 다음에 어떤 걸 이용할 건지 결정을 내려서 이용하고요. 1순위가 저는 직후. 직후는 이제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VIP, VVIP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할인율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15% 할인율을 받고 있는데 조만간 20% 할인율까지, 최고 할인율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순위로 쓰는 게 스윙입니다. 스윙. 잔금 해제 비용을 저희 안 받잖아요. 네이버 카페에 탁대리 카페 들어오시면 이랑 연계해가지고 잔금 해제, 대리기사 잔금 해제 비용을 면제해주는 쿠폰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스윙에 대한 잔금 해제 비용이 없기 때문에 타는 만큼만 내면 돼요. 그래서 직후, 그 다음에 스윙 이런 순으로 저는 주로 이용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정 없으면 주변에 보이는 거 그냥 막 이용하는 편. 되도록이면 안 타려고 해요. 왜냐, 잔금 해제 비용.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타야 할 때는 또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로 해가지고 저는 좀 편이에요. 여러분들 내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거를 주력으로 해서 순위를 먹인 다음에 그 순서대로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이동해서 저기 옆에 전 직구 타고 번개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1시 12분입니다. 여기는 아직 안양이고요. 방금 콜 잡았습니다. 자, 여기 세무서에서 안양 장기동 가는데 금액을 46,000원짜리 잡았고요. 장기동 갔다가 장기동에서 좀 나와야겠죠? 방계동 쪽 방향으로 나오면서 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16분입니다. 저는 지금 동탄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동탄 거의 끝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는 길에 입구에 공유 킥보드 밑에 서 있는 거 확인했고요. 여기는 들어오기 힘들어서 아마 저런 거 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너무 조용하네요. 일단은 호수공원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럼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는 일단 수원 쪽으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중요해요. 네, 현재 시간 12시 52분입니다. 여기는 동탄역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바로 뒤에서 다시 소리 떠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디 가냐? 성남 갑니다. 성남 신흥동. 금액은 33,000원이고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일단 빠져나가는 콜이고 여기 콜이 없는 지역에서 지금 콜을 잡았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신흥동 왔다가 거기서는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가락동이나 문정 쪽으로 빠져나올 거예요. 콜보다는 기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대리기사 정말 많아요. 네, 현재 시간 1시 40분입니다. 저는 여기 성남 신흥동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성남이 약간 이렇게 언덕이 많잖아요. 여기 신흥동이 조금 높은 지대. 아이고, 조금 높은 지대입니다. 저는 여기 앞에 직구 있어가지고 타고 평동
태평 역쪽으로 일단 해가지고 복정, 문정 요 라인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3시 10분입니다 여기는 가락동이고요. 아, 힘드네. 힘들어. 볼이 진짜 없어요. 자, 여기서 콜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도 도착지는 강서구 화곡동. 네, 금액은 35,200포인트 카카오 프리미엄 콜이고요. 야, 오랜만에 프리미엄 보네요. 아, 진짜 콜이 없어요. 여기 간신히 들어왔는데 이렇게 콜이 없으면 우리 뭐 먹고 살니까. 어제 악몽이 떠오릅니다. 일단 화곡동 가는데 화곡동 가서도 콜이 없을 확률이 높죠. 아침 첫차 타고 또 들어갈 확률이 많은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3시 50분입니다 여기는 화곡동이고요. 자, 여기 까치산역 옆에 있는 화곡동이에요. 뒤에 이게 쭉 라인 다 노래방인데 24시간이에요. 여기 써있어요. 24시간 4시간 영업. 네, 저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가 새벽에 사람이 여기 오네요. 이분도 노래방 들어가시죠. 재밌는 동네입니다. 자, 여기 인천콜 나오긴 하니까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4시 30분입니다 자, 인천 가는 콜 잡았습니다. 도착지는 주안이고요. 금액은 3만원입니다 와, 콜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 나와줬네요. 간신히 잡았습니다. 현재 시간은 5시입니다 5시. 자, 지금 저는 자전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주안에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콜을 잡았어요. 여기 앞에서 삼산동 가는 콜 금액은 2만원이고요 자, 요거 타고 저는 마무리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카카오 자전거가 있길래 타고 가는 길. 바로 앞에 이렇게 보이면 이용하세요. 너무 많이 뭐 걸어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내가 선호하는 거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찾아다니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있을 때 이렇게 잡고 또 가시면 됩니다. 일단 삼산동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5시 25분입니다 여기는 삼산동이고요. 아,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아, 이제 마무리해야죠. 와, 오늘 좀 4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오늘도 결국에는 첫 차네요. 차라는 거는 결국 아침 6시 거의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콜도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콜이 그러다 보니까 뭐 고르거나 이러면 그냥 다 망하는 거고 그렇다고 막 가자고 하니 금액이 별로고 이거 어렵습니다 일하는 게. 그래도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직후 하나 찾아왔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탁대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갑시다. 퇴근.